반갑습니다. 홍성상입니다. 지난번 뜸을 이용하여 사마귀 제거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첫날 20에서 30회 정도 하였습니다. 이렇게 뜸을 뜨고 난 다음 면도를 하다 보니까 그 딱지가 면도기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흉이 질 것 같아서 거기서 판매되는 흉터가 덜 생기게 하는 반창고를 이용하여 10일 정도 붙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.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거의 약간 색깔이 그렇지만 거의 제거가 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색깔만 돌아오면 완벽하게 뜸으로 사마귀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. 뜸으로 하는 영상의 댓글에도 너무 무섭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따끔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참을만 하고 6살 어린아이가 뜸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보시죠. 엄마 발이 아파요. 오 위험해. 따뜻하다. 따뜻해요. 어디 있어? 어, 가만 있어요. 시원하다. 시원해요? 정말 시원해요? 엄마, 나 발 다 났어요.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집에서 TV 앞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얼굴에는 뜸을 뜰 때는 흉이 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손이나 발 등에는 과감하게 10회, 20회, 30회 이렇게 많이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얼굴에는 흉이 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뜸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. 사마귀와 티노는 뜸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저 등등 여러 기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. 개인적으로는 뜸이 최고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